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와 군북면 보광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05.3m로 노령산맥에 속하며 충청남도의 최고봉. 정상 가까이서 나오는 탄금대의 영수를 7번 마시면 아름다운 미녀가 되어 혼인길이 열리고 첫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서쪽으로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추부 IC에서 들어온 37번 도로의 신평터널이 있고 그 옆으로 추풍천이 흐르는데 이 추풍천은 서대산에서 바로 나는 성당천이 합류해서 금강으로 흘러들어가 대청댐에 들어갑니다. 동쪽 장령산 측에서 흐르는 금산천도 역시 금강으로 합류하는데 산이 앞는 구간이 많고 험해요. 비가 마침 오네요. 원흥사하고 성불사 바로 여기 있는 입구에 와 있어. 좌측에는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원흥사. 네, 뒤로는 암봉이. 네, 암봉을 한번 남쪽에서 북쪽으로 따라가면 해보죠. 이 바로 밑에는 원흥사, 성불사가 있고, 산악회. 이 성불사 극락전인데,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원흥사 앞에는 묘가 두 개가 있네. 원흥사 대웅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등산로 나 있어요. 네, 대웅전 원흥사. 원흥사를 막 지나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능선이. 9시 반 원흥사를 출발하고 등산로는 지금 소나무 숲이 막 나오는군요. 4~5분 정도 올라오면 여기가 여러 개 있고, 5분가량 산자락을 떠나서 한 5분쯤 올라왔어요. 한 30도 이상 흙길을 올라오면 이런 암봉이 보입니다. 한 13분쯤 지났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이게 충남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이에요, 지금. 남쪽으로 이 서대리가 보입니다.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죠. 한 20도 정도의 솔밭 능선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30분 지점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그 봉우리들이에요. 저쪽이 아마 청산일 듯 싶고. 25도 내지 30도의 경사길이에요. 40분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앞에 나타나는 큰 바위. 예, 앞에 나타난 이 바위를 돌아서 갑니다. 예, 서대리 쪽에 십리지대 해갔네. 예, 이 40분 지점에 이렇게 해서 바위에요. 45분 지점에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예,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50분 지점에서 좌측으로 봉우리를 다시 한번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갈림길서부터 능선 거까지 올라오다가 7분 능선으로 바뀌면서 저 암봉 있는 쪽으로 서쪽으로 향하고 있어. 조그만한 계곡, 7분 능선을 따라 계곡을 7분 능선에서 다시 능선으로 준능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앞에 나타난 암봉. 조금 전에 봤던 그 바위를 가까이서 봅니다. 한 시간쯤 올라오는데, 여기 좀 공간이 있어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자, 가면 왼쪽으로는 아주 바위 사이에 급한 계곡이. 자, 여기는 7부 능선에서도 내리가네요. 지금 우리가 가는 건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너덜지대를 지금 오르고 있어요. 밑에 무슨 움막 같은 게 하나 있고, 하나 나타나고, 처음서부터 보였던 그 왼쪽에 보였던 암봉이에요. 무슨 움막이 하나 있고, 바위입니다. 무속인들이 해놓은 모양이 성탑 비슷하기도 하고, 바위.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나무 계단을 올라오니까 여기 굴이 있고 무속인들 그 촛대가 있고 앞에는 조그마한 밭도 하나 있네. 예, 밭도 있고 이 바위 그리고 굴이 있는 여기는 치성대예요. 치성대. 자, 치성대에는 아주 맑은 물이 음료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 치성대를 지나서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음이 이렇게 아직 있어. 1시간 10분 주릉산에 도착했습니다. 주릉산에서 뒤돌아보는 올라온 길이에요. 주릉산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바위 있는 쪽으로. 1시간 25분쯤 걸려서 여기 충남에서 제일 높다는 서대산 정상에 지금 올라옵니다. 904m의 서대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앞에는 헬리콥터장이 하나 있고 저쪽 갈림길 동쪽으로도 헬리콥터장이 또 하나 있고 비는 오고 날씨는 안 되게 서대산 정상 해발 904m 저기 동남쪽으로부터 이쪽은 지금 동쪽이 되겠습니다. 저쪽 가까이 헬리콥터장이 하나 보였고 동쪽에서 북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비는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여기는 북쪽입니다. 북쪽 헬리콥터장 있는 쪽을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가 내리가 저 앞에 헬리콥터장이 또 하나 있네. 저 건너 왼쪽 저 위에 올라가는 길인데 조그마한 암봉입니다. 억새풀이 좀 있고요. 억새풀밭 옆으로는 여기 또 저 돈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하나 있고 우리는 왼쪽 능선으로 갑니다. 서대산 구조번호 21번 그 포인트에 있는 데에서 앞에 나타나는 거 암봉이에요. 이 바위 밑으로는 아주 깊은 계곡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저 밑으로는 마을이 있어요. 그 깊은 계곡 이쪽으로 반대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또 하산길이 하나 있네요. 이쪽으로도 하산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 갈림길이 있던 그 계곡이고요. 아,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네 참. 북쪽으로 갑니다. 묘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운해가 껴 있고 지금 나타나는 데가 우리가 건너온 봉우리입니다. 저 위에가 정상. 저 소나무 있는데 저기가 정상. 자, 이 너럭바위가 하나 있고 저쪽 서쪽이죠 아마. 저쪽 100m 가까이 되는 절벽바위고 저 밑에 계곡이 전개된 게 아마 저리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너럭바위 위에는 태극을 음각해 놨고 태극 밑에는 이게 뭐야 음양강군 경기성도 그 다음에 천지시 인지시예라. 자, 너럭바위에 올라갔다 우리 다시 대인들에 갑니다. 길을 잘 못 찾아서. 계곡이 참 깊습니다. 너럭바위에서 대내려와 가지고 이 내리간 경사가 좀 심하군 그래. 아직 이게 얼음길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아주 내려오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짧은 거리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구조 20-1 포인트가 있는 여기에 요 바위 밑으로 오는데 아주 얼음길이 참 녹질 않고 지금 비는 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령바위? 아, 제너럴 락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장령바위예요. 여기 요 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장령바위 다음에 나타나는 바위. 장령바위 다음에 있는 바위인데 조금만 로프가 있고 뭐 그렇게 험하진 않. 뒤돌아본 장령바위인데 장령바위 제너럴 락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장군바위라는 뜻이에요. 저 위에 너럭바위가 있었습니다. 장군바위와 바른쪽 저 위가 정상. 이 사이로 넘어왔고 지금 이게 장령바위 즉 장군바위 앞에 있는 봉우리에서 저쪽 함께 본 장군바위 세 번째 헬리콥터장에 왔어요.
세 번째 헬리콥터장에서 뒤돌아본 아까 장군 바위. 이거는 평탄한 능선길을 따라서 쭉 왔습니다. 구멍이 뻥 뚫어지는 이 바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 이 바위는 무슨 바위인지. 요 왼쪽으로 하산로 2시간쯤 경과 있고, 우리 지금 가운데로 보이는 이 하산로 안내판을 따라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하산로에 그렇게 험하진 않지만 여기 예, 로프를 빼서 해는 데가 있네. 구조 번호 17번 앞에 있는 거대한 그 바위예요. 이렇게 돌았으면 지금 요 바른 쪽이 바위에 붙어서 하산로 중에 그 우측으로 나타난 능선에 있는 그 암봉들인데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조금 전에 봤던 바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보이는 암봉이고요. 이 하산길 경사는 좀 있었지만 주로 줄곧 능선으로 아주 편합니다. 예, 다시 보니까 좌측 암봉인데 저 암 마찬가지구만. 2시간 45분 만에 여기 대피소가 하나 있는 대피소 같이 돼 있고 이쪽 내리는 오왼쪽으로는 그 수련원이 하나 있습니다. 약 3시간 만에 점심 식사 없이 예, 여기 성당리 레저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레저타운에서 바라본 서대산 전경인데 지금 뭐 도저히 알아보기가 힘들군요.